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 포도원을 상속하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단연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없다면 오늘 이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받는 인력시장에 고용받는 사람들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나누어진 이 품삯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없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포도원을 일구고 이를 경영하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시간마다 품삯받을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그 원칙을 그 안에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원칙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찾았던 그 사람이 없다면 포도원과 저 푸른 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잡초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농부요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와 열매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의 주인공은 단연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를 이기는 승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주인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은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포도원을 사회적 기업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가슴은 뛰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이도 통용되는 세상의 컨셉입니다. 제가 어제도 펀드레이징, 십자가 없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 법의 집행과 보복은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지를 구출하는 행위와 횟꼬지한 범죄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복하는 것은 다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서 독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원래 빛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의 왜곡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빗나가고 뒤틀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선한 것을 약간 왜곡하고 뒤틀면서 우리 안에 뭔가 비틀어 놓은 것 그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또 어떤 이들은 은혜를 죄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부담이라 말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멍해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미완성이라 말하는 예. 이것은 은혜를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마라톤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영광인 거예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말합니다. 참여가 전부라고. 그렇지 않나요? 선수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길가에서 그 건각들을 향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예, 물론 본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나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죄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속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몫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상속의 성품과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품꾼들을 인력시장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품삯,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그 이야기 3절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자 3시 아침 9시에요. 이른 아침에 일찍 부지런하게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풀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어디 써 있어 그게? 놓치지 말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했을 거라고 그 얘기 안 했어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들이 갑니다. 왜 갈까요? 아쉬우니까 가고 그리고 일터에 부름 받았으니까 가는 거죠. 가면 어차피 새참도 주겠고 그리고 뭔가 인력시장에서 남아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마음으로 있는 것보다는 예, 빨리 경운기에 올라타고 트럭에 올라타고 예, 마차에 올라타고 그래서 예, 분명히 유복한 집에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뭐 인신매매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말이에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어쨌든 신이 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줄이라 약속했으니 뭐 하루 일해서 얼마나 덜 받고 얼마나 더 받겠어. 그것이 기쁘고 고맙잖아요. 또 친구 따라 장에도 가는데 같이 일하러 가니까 좋잖아요. 한국에서 옛날에 그 하루씩 건설 현장에서 알바하는 거 노가다 뛴다고 그러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는 게 젊을 때는 뭔가 약간 예, 경험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뭐 자랑으로도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일 해봤는데 사실 돈을 받아서 그걸 어디다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 질통을 치고 공사장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옆에서 보는 것보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슴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그런 아 내가 채용되었구나 아주 아주 작은 몫이지만 일용직이지만 그러나 인정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포도원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죠. 6시와 9시에도 나가서 그러니까 12시와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나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이제 해 떨어지죠. 옛날 같으면은 오늘날에는 뭐 조명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프리카에도 조금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니까 이번에 몸으로 배우는 선교를 하는데 이제 몸으로 배운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악기 향료 뭐 이런 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아 무슨 향료하고 무슨 악기를 뭐 북을 가져오라고 아니면 뭐 뿔라팔 같은 거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본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이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하면 뭔가 특이하고 기이한 것들을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대도시에 가면요 주유소도 등이 할로겐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은 아프리카에 있고 또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그런 집들이 있고 가장 비싸고 좋은 차는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나간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는 요지경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기회도 매우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시골이죠. 또 그 시골 또 약간 미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장마당에 가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벤츠 부품도 있고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하면 벤츠도 들어가면 금방 멀쩡한 차가 돼서 나옵니다. 아주 허름하게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시장 같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어떤 시골에 가도 온라인 뱅킹이 됩니다. 그들은 인프라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사이족 부족 안에 가도 온라인 뱅킹이 핸드폰 하나면 다 되고요. 아마도 아프리카의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시골에서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합니다. 저는 매우 걱정돼요. 그 전화요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전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이 되는 건 졸지는 않겠다 운전하면서. 그냥 계속 전화를 해요. 정말 말하기 좋아하고 핸드폰 수준은 물론 안 좋은데 계속 전화하고요. 온라인 뱅킹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무슨 부시맨들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막 북치고 우가우가 하고 막 여기다가 막 닭뼈 이렇게 대고 막 있을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몸으로 배우니까 막 몸으로 가서 막 이런 춤춰 보세요. 막 선교사님들 그 아프리카에서 넷플릭스로 글로리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11시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에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 그 사람들 보고 예, 나무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지금 아쉬워서 초대해 가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예,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예, 마치 선배님이 만나가지고 예, 나무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가 차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시에요 오후 5시에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한 이유는 예, 시골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해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인 거예요 예, 해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예요 거기서 일과가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정해서 6시, 8시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해가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업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 저물 시간, 예,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5시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5시에 데려가면서 무슨 품삯을 얘기해요. 염치가 있지. 그리고 자기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에는 예,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3시, 6시, 9시, 11시 예, 냅 타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계산은 누구부터 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했다 그랬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온 사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다음에 9시, 6시, 3시에 온 사람들까지 다 한 데나리온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 준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소리 없이 받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가니까 그들이 기대가 만땅이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갔고 처음부터 선발됐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다 추가로 뭐를 얹어줄 거다. 저 사람이 마음씨가 좋고 후한 사람이구나. 손이 크구나.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들은 빼앗긴 마음, 억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어느 직장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셰프가 불러서 예, 월급을 500유로 인상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1000유로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사표를 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자기가 뭔가 모욕을 당했다, 모빙을 당했다 생각한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온 것도 조금 그랬지만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기의 기대감이 또 무너졌다는 것,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자기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 가지가 그 빼앗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돼서 억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기 전에 그가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했다. 집주인을 원망했다. 이것은 절대로 좋은 감정이 아니죠.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다는 것은 고맙지만 조금 섭섭하다 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게 원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뭔지를 잘 압니다.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원망하는 마음과 잘 구별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해가 한 시간 후에 졌나 봐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한 이유이죠.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던 생각이고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의 경제 질서라는 것은 바로 이 원망에 기초하고 있어요. 원망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정과 조직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인 이 포도원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집주인의 마지막 선고이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천국 농사를 짓는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배워라. 천국은 마치 그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없으면 천국이란 없다. 포도나무도 없고 포도밭도 없고 품삯도 없고 그리고 인력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은 그럼 뭐예요? 카오스 법칙이고 어디선가 나비가 펄럭이니까 저쪽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 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1월 성신을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주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그렇게 우연히 차별성 있게 누구는 버킹엄 궁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천민의 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길가에 저 이름 없는 표지석 하나도 그리고 산골짜기에 있는 못생긴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은 의미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주인의 뜻이 선함으로 너희가 오히려 억울하다 원망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네 몫이나 가지고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싸늘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줄 몰랐죠. 백만 번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럴 줄 알았죠. 내가 감기만 오래 가도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죠. 네 몫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나를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몰랐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냐고요. 주차장에 왜 내 자리는 없냐고요. 내가 교회 갔다 오는데 왜 차는 긁혔느냐고요. 예,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도 받았는데 우리 애가 왜 어려움에 당하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줄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졌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미안하다 세상 일이 내가 답할 못할 일도 있구나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까? 아니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를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주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Is he worthy? 예. 그는 합당하신가? 그는 합당하다. 그 찬양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예? 예, 크리스 탐린.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부른 노래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는 합당하시다. 소푼짜리 내 인생에 보배를 담으신 분은 합당하시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인데 그 이상의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은 합당하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합당하시다.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은 합당하시고 그리고 금방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역을 맡기시고 너는 계속해서 줄이나 긋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은 합당하시다. 그렇지 않나요?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죠. 예.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의 꿈의 갈매기고요. 예,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죠. 유명한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그러면 이렇게 탐사모자 예, 이거 그죠? 그거 쓰고 예, 사파리 옷 입고 있는 그런 이제 옷,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런 용감한 개척자였고 또 예. 인내심이 많은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주의에서 병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메리 머펫이라는 그 여인은 유명한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정말 깊이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역시 그 아내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리빙스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원래 그 편지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부를 주고받는 게 중요해서 그 정말 요즘 같은 미디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편지를 잘 주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의 3분의 1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얼마나 편지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편지를 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진화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통신수단이 발전한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발전한 것은 아니에요. 예, 전자로 디지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식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금방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한 채 단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난 3년간 전화 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는 거죠. 예. 그러나 소식과 단절된 3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늘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185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그 섬김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고요. 희생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보좌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 1년치 품삯이 훨씬 넘는 금액을 거기에 부으면서도 그를 낭비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도 그것을 낭비라고 사치라고 여기지 않으셨다. 예,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가장 귀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 주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천국 포도원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 온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포도원을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상속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로 담보 잡히고 집 사고 페라리 사고 그러면 되겠네? 아니죠. 천국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만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일하고 그 잔치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방식이 싫은 사람은 예, 세상 좋아서 죄에게 있다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은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천국 포도원을 상속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처음에 너무나 좋다고 그래요.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복음이 너무 좋다고 은혜가 좋다고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말해요. 기도를 할 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 같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심드렁해집니다. 심드렁해져요. 예. 예. 그리고 났는데도 어려움이 오네요. 또 교회도 보니까 또 실망스러운 일도 많네요. 예.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공평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사람들이 뒷담화도 하네요. 본인이 다 업으로 삼고 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쳤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 실망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힘들어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천국 방식에 대해서 뭔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극적인 나만의 천국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예. 은밀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도원 밖에 다른 세계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경계선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막지 않아요. 막지 않아. 예. C.S. 루이스는 지옥도 문이 예,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지 않고요. 감옥이라고 생각한다면 밖에서 잠궈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간수가 밖에서. 그런데 지옥의 문은 안에서 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원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익숙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포도원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주님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살면서 늘 요즘 한국 좋아 1년 만에 한국 갔더니 너무 변해서 한국 좋아 그렇게 사실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안 좋았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북한 같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디가 좋다고 말하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할 때마다 한국 좋은 줄 모르겠어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독일에 뭔가 꿀을 발라놓으셨나 봐. 그렇진 않아요. 독일 사람들이 저를 1등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앞집 아저씨도 그런 거예요. 새벽에 나갈 때마다 디젤 엔진 하고 나면 창문 열고 보라고 합니다. 예, 독일에 살면 독일에 사는 방식 좀 배우라고. 예, 엔진 소리 뭐 어떡하겠어요.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내나 제가 서로를 기다리면 이제 모터를 끄고 있잖아요. 끄고 있다가 또 키면 모터 소리가 나잖아요. 창문을 열고 자니까 예, 듣기 싫은 거죠. 그렇습니다. 또 뭐 거기 터줏대감 동네 독일 사람이라면 저한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이니까 또 얘기하고 어쨌든 제가 조심해야지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 에트랑저의 일뿐이죠. 에일리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독일이 저에게 유럽이 저에게 뭐 항상 상을 주면서 당신이 최고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살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돌아온 곳이나 제3의 장소를 두고 그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선이 아니라고 지금은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거죠. 내가 맡은 사역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에도 어떤 성도가 그랬고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쫓기면서 바쁘게 예, 한 시간 후에 할 일 또 제대로 다 못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복음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물론 자조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전에 어떤 성도도 저에게 그랬고 최근에 어떤 성교사님도 그랬고 좋은 지도자는 자기 혼자 다 하지 않는다. 위임하고 맡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답해서 그래서 저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불의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시죠. 그분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주님은 선하시죠. 저도 저 역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늘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제 와서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 포도원에 너는 선을 긋고 그리고 그 농기구를 잘 챙기고 나눠주고 그렇게 서 있어.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얘기도 하지만 언더우드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질병하고 싸웠어요. 그는 불동갈이었습니다. 넓은 날개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5가지 정도의 직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다 나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는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사역을 비교적 오래 했죠. 57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제임스 홀 쇼드홀은 오래 살았군요. 제임스 홀은 34살에 죽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에서 자원하는 모습들, 물론 조금 넉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살림이 계산해보면 너무 빠듯한 분들이 제가 보니까 넘치게 다 자원하신 것 같아요. 어제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주님 앞에 어떤 진정이 드려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그 고마움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고 귀한 것으로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라인 긋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 모스크바에 한번 선교대회에 간 적이 있어요. 뭐 안 가겠다 그랬는데 뭐 디아스포라 발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후원도 좀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큰 대회더라고요. 한국 소망교회 목사님도 오고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고 왔는데 포스터에 강사들 이름이 붙었는데 제 이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강사라고 이름은 뺐어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급에 맞게 대우를 했겠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강사들이 모이는데 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교제하고 있다가 제가 두 강의 하고 그렇게 왔는데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더 크게 사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쫓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새벽 시간에도 목사님 깔끔하고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넘기면서 허덕거리면서 하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기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기쁨과 자랑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잃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이것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이 포도원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의 상과 영광과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든지 우리가 11시에 왔으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일 수도 있고 11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인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와. 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뜻밖의 보상을 주십니다.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영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모두 다 영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쁨과 자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디아스포라 생활에 뭔가 사회를 담고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어둡게 깔려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처럼 밝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된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